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1위입니다. 저번 회사 짱쥐는 이 아시아 노래방을 한바탕 휩쓸러 버렸었는데, 하지만 딱히 뭐 크게 터진 것도 아니고 그냥 이마 위에만 줘버리고 좋게 좋게 끝났었다고 합니다. 그렇게 다들 별일 없이 이 조용히 끝난 줄 알고 있었던 바로 이튿날이었었는데, 오전 9시가 되자 이 양페이핑은 아시아 노래방이 사무실에 척 앉아서 이 사물을 보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밖에 계단으로부터 이 쿵쾅쿵쾅 거리는 발자국 소리들이 막 들려오더니 문이 발캉 하고 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형! 뭡니까? 아까 프런트가 하는 말이 뭐요? 어제 누가 와서 이마 위에는 뜯어갔다면서요? 그게 사실인가요? 네, 이는 바로 양페이핑이 사촌동생 알호즈였었는데, 그러자 양페이핑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일이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. 뭐라고요? 짱친 그놈이 그런 거라고요? 또한 형이 내 이름을 댔는데 나를 모른다고 했다고? 그러자 양페이핑은 휘둥그레해 하는데, 왜 아우야 너 그놈이라 면목을 아니 하고요. 그러자 당연히 알다마다니, 저번에 조회난 조직과 이 우리 조직이 함께 여행도 다니고 했었는걸요. 내 그놈이랑 맨날 함께 붙어 다니면서 술도 사주고 그랬었는데 내를 모른다고? 네, 이는 뭐겠습니까? 알호즈는 그 짱쥐는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짱쥐는 이 알호즈를 그냥 밑에 쫄따구로 본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사실 외난과 왕주인이 친구이고 짱쥐는 외난이 행동대장이고 알호즈는 이 왕주인이 행동대장인데, 그럼 이 짱쥐과 알호즈가 동등한 계급이 친구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짱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, 자기는 웬난이랑 같은 계급이니까 그 알호즈는 이 밑에 똘만이라고 얕잡아 본 거라고 합니다. 짱쥐, 내 이런 쳐 죽일 놈을 봤나? 네! 알호즈는 이 문을 박차고 나갔다고 하는데, 아우야 그러지 말라, 고작 이마 위에 때문에 그러지 말라, 아우야! 양페이핑이 알호즈를 말리려고 불러봤었지만 네, 아무런 소용도 없었다고 합니다. 알호즈 또한 그 왕주인이 물류 사업을 총괄하고 있었고 어디가나 형님 소리를 듣는 잘나가는 놈이었었는데, 근데 짱쥐한테서 한날 똘마니 취급을 받았는데 참을 수 있겠냐고요. 다짜고짜 이 먼저 왕주인한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. 아니 형님, 어제 그거 뭡니까? 그 짱쥐인 그놈을 우리 형한테서 삥을 뜯게 했다면서요? 왕주인이 이놈은 밤샘 마장놀이를 하다가 금방 잠들어서 뭐가 뭔지도 모르는데, 알호즈야 내가 어제 푹 취해서 이 마장놀이를 했었거든. 그래서 내 이 제대로 잘 못 들었는데 뭐? 그게? 짱쥐이 삥을 뜨는 거였어서? 그제야 왕주인은 이 알호즈한테서 이리 자초지종을 다 들었다고 하는데, 내는 몰랐다야. 내 어제 술에 떡이 됐었거든. 짱쥐니 너희 가게인 줄 알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놈이 왜 그랬지? 그러자 알호즈는 더더욱 펄쩍펄쩍 뛰는데, 또한 그놈이 알호즈인지 뭐 둘째 원숭이인지 모른다고 했다면서요. 그쳐 죽일 놈이 이제껏 내를 똘마니로 봐왔던 게 아니겠습니까? 됐습니다. 내 그놈을 찾아가야겠습니다. 유투 띠띠띠 전화를 확 끊는 거였다는데, 그제야 일이 심각성을 느낀 왕주인이 이 전화를 다시 걸었지만 띠띠띠 하고 통화 중인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그 알호즈는 이미 짱쥐한테 전화를 건 거였었는데, 이 알호즈는 말입니다, 왕주인이 행동대장들 중에서도 이 성질이 제일 난폭하고 말보다는 주먹이 먼저 나가는 투박한 놈인데, 그러면 이때 짱쥐 쪽은 어떠했을까요? 네, 이놈은 또 그 한외핑이 입원한 병원에 있었다고 합니다. 왜 짱쥐니니? 내다 서팡의 알호즈. 이놈이? 사실 전에까지만 해도 이 알호즈는 짱쥐니 나이가 많다고 쥐인거 즉 짱쥐 형님이라고 불렀었는데, 근데 이놈이 오늘 뭘 잘못 처먹었나? 짱쥐는 기분이 잡쳐서 뭔 일이냐고 묻는데, 뭔 일이냐고? 뭔 일이냐고? 너 어제는 내를 모른다고 했다며? 에? 그래서 내 사촌 형이 가게에서 삥도 뜯었다며? 내 하나만 묻자, 니 나를 아니 모르니? 아야야야야, 이놈이 보자보자 하니까. 어이 둘째 원숭이야, 니 지금 누구라 얘기하니? 에? 내는 니 형이다 이놈아. 그러자 알호즈는 어기 막히는데, 어제는 내를 모른다고 설쳐대던 놈이 오늘은 형 타령을 해? 너 같은 쓰레기 형을 둔 적이 없다 이놈아. 뭐 쓰레기? 너희 강아지야 소야 말이야? 불같은 성격이 이 둘은 다짜고짜 욕지거리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. 이 짱쥐는 니까지 있게 감히 나를 욕해? 너 지금 어디야? 낸 이놈이 그 다리 몽둥이를 뿌질러버리는 걸 봐라 이놈아. 그렇게 짱쥐이 전화기를 확 끊고는 이 자신이 허무 차량으로 내려가는데,
그리고는 차량 트렁크에서 한 상자를 꺼내서 열더니 이 안에서 이 백색 리버버 권총을 빼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는 당리창이 쓰는 것과 같은 제일 큰 구경이 리버버 권총인데 장준이 큰 돈을 주고 이 외국으로부터 어렵게 밀수해드린 거라고 합니다. 제일 큰 리버버라 보니 이 탄알도 거의 손가락만큼 큰 거였다고 하는데 이제 뭐 하다하다가 밑에서 노는 쫄따구들까지 내 짱쥐는 무시해? 내 이것들을 다 죽여버릴 거야! 으악! 짱쥐는 이제 점점 더 정신분열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탄약 6개를 다 장전하고 허리 뒤춤에 척 차고는 붕 하고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삘릴리 삘릴리 전화가 오는데요. 내 외난이다 짱쥐나 대체 무슨 일이야? 네, 왕주잉은 이 두 놈이 성질을 잘 알고 있었기에 이는 무조건 둘이 한판 붙어야 이 끝날 거란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하여 외나한테 이 급급히 전화를 해서 짱쥐는 막아달라고 한 거였다는데 짱쥐나 그만해라. 너 그러는 게 아니다. 왕주잉과 우리가 어떠한 사이인데 그만하고 아지트로 돌아오라. 사실 이때까지 외나는 이놈이 진짜로 찾아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. 짱쥐는 이제 그 다른 조직들과의 싸움에서 어떠했었죠? 이래저래 핑계들만 대고 이 슬슬 피하기 바빴던 놈이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오늘따라 짱쥐는 너무나도 낯설어 보였다는데 외나나 그 알호즈 그 똘마니 놈이 나를 욕하더라? 근데 내 참아야 되니? 에? 내 이 천하의 짱쥐니? 닌 상관 말고 끊어라! 짱쥐는 툭 끊는데 어라? 왜? 왜? 그러자 곁에서 다 듣고 있던 당리창이 혀를 끌끌 차는데 외나나 너가 맨날 그 짱쥔 그놈을 오냐 오냐 해주니까 이러는 게 아니겠니? 강바지이면 강바지답게 이 위험을 보여줘야 된다니까? 네, 이는 당리창이 말이 맞는데 하지만 이미 모두 다 늦은 걸 어떡하냐고요. 외나는 어쩔 수 없어서 그 짱쥐인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. 너 싸우는 거는 싸우는 건데 권총은 쓰지 말라고 말입니다. 싸네들끼리 이 주먹 싸움은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. 그냥 일이 크게 터지지 않기만은 거의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 짱쥐인 측은 어떠했을까요? 짱쥐는 또 그 허머 차량으로 이 아시아 노래방 입구를 꽉 틀어막고는 척 내리는데 이 오른쪽 허리 뒤춤에 권총은 놔두고 이 왼쪽 허리 뒤춤에 도끼를 쫙 빼들었다고 합니다. 이 도끼를 잡고 흔들흔들거리며 안으로 들어가서 또 그 어제의 소파에 척 앉았다고 하는데 왜 원숭이야 내 이미 도착했거든. 그러니 내려와 봐라 이놈아. 너 아까 내를 뭐 어떻게 함해 놓겠다며 어디 내려와서 함해 보던가. 그러자 저쪽에서는 어 왔니? 너 그대로 딱 기다려래. 내 니놈은 어떻게 해놓느냐 하 봐라. 2층에 있던 알호즈는 이 서랍 안에서 오사시 권총을 꺼내 잡고는 기세등등하게 내려가는데 말입니다. 아우야 너 뭐하냐? 어? 이 고작 이만 위에 되면 뭐 권총까지 다 쓴다냐? 그러지 말라 그러지 말라 아우야. 알호즈는 이 기세등등하게 내려오고 양패핑은 계속해서 막아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알호즈 힘이 엄청나서 질질 끌려서 내려오고 있는데 제발 이 손 좀 놔줘요 형! 그 양패핑이 글쎄 이 알호즈의 권총 잡은 오른손을 꽉 잡고는 놓아주지도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그러한 밀고 당기는 장면을 이 짱쥐니 딱 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어쭈 요놈 봐라? 짱쥐는 원래 도끼를 거머쥐고 이 도끼춤을 함 쳐보려고 했었는데 말입니다. 근데 저놈은 나를 죽이겠다고 이 권총을 잡고 내려오고 있네요. 만약에 말입니다. 이때 양패핑이 그 알호즈의 권총 잡은 손을 꽉 잡고 버티지만 않았더라도 이 이야기는 또 다르게 진행될 수도 있겠는데 갑자기 당당당 하는 권총 소리와 함께 그 알호즈는 이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이는 바로 짱쥔이 쏜 권총이었었는데 왼쪽 다리, 왼쪽 배, 왼쪽 어깨에다가 이 세 방을 명중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그 양패핑이 알호즈의 오른쪽 권총을 잡고 지금덕 대고 있었으니 왼쪽에다가 쏜 건데 으아, 형! 전 저를 말리면 안 되지, 형! 이게 뭡니까 형? 알호즈는 이 숨이 할딱할딱 해나면서도 너무나도 억울해서 그 양패핑을 쏘아보면서 원망하고 있는데 네 이야말로 뭐겠습니까? 양패핑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알호즈를 해치게 된 거로 되는데 만약 알호즈를 막지만 않았더라면 알호즈가 그 짱쥐를 쏴 죽일 수도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뒤에 알호즈가 망명을 다녀도 살 수는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 그러게 말이다 내가 왜 그랬을까? 이거 이제 어떡하냐? 아우야 다 내 잘못이다 다 내가 잘못했어
이 장쥐는 다짜고짜 밖으로 나가서 이 차량에 올라서 붕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 노래방 웨이터들 도움으로 알호즈를 차에다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고 하는데 이 그 양페핑 일당이 떠난 다음에야 이 붕 끼익 하던 게 왕주잉이 도착했다고 하는데 왕주잉은 서판 구역에서 오다 보니 이 엑셀을 아무리 밟아도 그 짱쥐보다는 늦었다고 하는데 이 땅바닥에 흥건한 피자국을 본 왕주잉이 가슴 또한 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그 자리에 그만 털썩 주저앉았다고 하는데 몸이 세 곳에 총알을 맞았으니 그 흘러나온 피자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? 왕주잉은 다리가 풀려서 이 걷지도 못하고 발발발발 기어서 차에 다시 올랐다고 하는데 가자! 난강 기차역으로 가자! 이 차량에 오른 왕주잉이 눈동자가 이 이글이글 거리는데 다짜고짜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왜나니니? 내 늦었다 왜나나? 짱주인이 글쎄 내 아우한테 총을 쐈더라고. 뭐? 총을 쐈어? 내가 그렇게 총을 쓰지 말라고 했는데 총을 쐈어? 왜 나는 다짜고짜 발떠락 일어나는데 어디 그뿐이겠니? 글쎄 세 방이나 쐈더라고. 왜 나나? 이거 뭐 무조건 죽이겠다는 게 아니야? 세 방이나 쐈다고? 왜 난 또한 이 너무나도 충격이 커서 아무 얘기 못하는데 내 아우를 어떻게 하면 좋니? 응? 왜 나나? 아 호즈 그놈 내가 제일 처음에 강호의 발을 들어놓을 때부터 나를 따라서 고생을 하던 놈이다 그놈. 고생이란 고생을 다 했었는데 이제 이 형을 따라 좀 잘 살아보자 했었는데 왕주잉은 이 흐느껴 울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정이 깊으면 그러겠냐고요. 주잉아 니네 아지트로 오라. 우리 얼굴 보고 얘기하자. 알았다. 주인은 충격이 너무나도 커서 이 다른 부하들이 부추김을 받으면서 5층 차집으로 올라갔다고 합니다. 그렇게 외난을 본 왕주잉은 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흡사 혼이 다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고 하는데 주잉아 너 조금만 기다려봐라. 외난은 이 짱준한테 전화를 넣는데 왜 짱준이니 너 정말로 총을 쐈어? 에? 그것도 이 세 방씩이나? 그러자 저쪽에서는 니 뭘 아니 왜 나나 에? 너 그 상황에 대해서 개뿔이나 아냐고. 내는 원래 기껏해야 도끼질이나 하려고 찾아갔었는데 그놈이 글쎄 권총을 갖고 달려드는 거를 나보고 어쩌라고. 내가 먼저 안 쐈으면 그놈이 나한테 쐈을 거다 이놈아. 짱주인이 지가 잘했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주인아 이 다른 거 다 그렇다 치고 이 내랑 왕주인이 어떠한 사이인지 알면서도 이러기야? 에? 그럼 우리들은 어떡하라는 거야? 하지만 짱주인은 그래도 기고만장한데 어떡하라는 건가고? 내 싸네 대장부 짱주인은 내가 한 일에 내가 책임진다. 그 왕주인을 보고 볼 일이 있으면 날 찾아오라고 해라. 내는 이제 뭐 이판사판이다. 뭐? 이판사판? 너 지금 어디야? 짱준아 빨리 아지트로 오라. 그러자 짱준은 내한테 명령질을 하지 말라. 내 지금 바쁘니 저녁에 보자. 이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짱준은 이제 외난을 자신이 두목이라고는 요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하는 거였었는데 주인아 다 부하들 관리를 제대로 잘 못한 내 문제다. 미안하다 주인아. 근데 이 요번에 일을 내 꼭 너한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줄게. 그러자 주인은 아니다 아니야 내 문제도 있다. 내가 그 알호즈를 막을 수만 있어도 이러한 일이 없었겠는데 어찌됐든 일이 이렇게까지 됐던 바에 좋게 처리해도 된다. 왕주잉은 이 어깨가 축 처져서 부하들 부축힘을 받으면서 나갔다고 하는데 이 외난이 이 주위를 쭉 둘러보는데 류수왕을 빼고 다 있었다고 합니다. 당리창, 야바사화, 정다웨이, 리딩핑, 왕후궈, 리한창, 노랑대가리 이 등등이 다 그 외난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 내 이 대가리가 부실하니까 우리 조직의 기강이 안 서는 거구나. 이미 늦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내 이 조직의 체계를 제대로 잡아야겠다. 가자! 우리 아시아 노래방에서 그 짱쥔을 기다려보자. 오늘 그 짱쥔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직의 룰을 바로 세워야겠다. 그러면 말입니다. 짱쥔과 쪼웨난이 이번에 이 사건 어떻게 해결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